안녕하세요. 행복주문사 천명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될 어떤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심리를 책으로 어느 정도 본다고 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내 가슴으로 깊이 느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마음과의 대화를 하고 자기를 사랑했을 때, 아, 내 마음이 실제로 이렇구나. 나를 이렇게 다스려줘야 되겠구나. 그걸 서서히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것이 애정결핍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어떤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여전히 애정결핍이라고 해요. 사랑이 부족해서. 애정결핍이 있다는 것은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관심, 인정, 칭찬. 내 마음이 약하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줬으면 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집착이 좀 많아요. 왜냐면, 내 마음이 약하고 마음속에 구멍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프니까 자꾸 음식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네. 배가 고프니까 자꾸 이 음식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 고프다는 것은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그게 이제 집착증으로 되는 거죠. 의식증이 되는 거죠. 남자, 여자 사이에도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정결핍이 또 있을 경우에는 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정결핍이 있을 때 욕심이 많다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집착과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평온하고 이 따뜻하고 이 든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집착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의식병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사람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돈을 땡기려고 하는 거죠. 돈을 땡겨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서 든든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가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애정결핍이 생겨버리면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인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져들어요. 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구나,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구나,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구나 하면서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약하다라는 거죠. 심리가 약하다. 약하다라는 것은 조금만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느낌이나 반응을 했을 경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쉽게 절망을 하게 된다라는 어린아기와 같은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정결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정작 자기 마음속의 상처는 점점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마치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과한 사랑과 과한 관심과 사람들이 다 나에게 잘해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100명이 있다면 50명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50명은 나를 싫어할 수 있는데 100명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나쁜 소리도 할수 있고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받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내 스스로를 더 자꾸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해버려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자꾸 작아지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인데,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넌 안 돼,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넌 잘할 수 없어, 넌 역시 부족해, 너는 성격이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니까 자꾸 나는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숨어버리는 거죠. 내가 자꾸 약한 존재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면 눈치를 보게 돼요. 이렇게. 아니면 내 할 말을 못하게 돼요. 화가 났는데도 화났다는 표현 자체를 못해요. 저 오늘 일 있습니다. 이 말도 못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암을 돋단 듯이 꾹 참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가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봐버리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우리가 행복한 건 꼭 아니잖아요. 물론 남들이 인정해주면 즐거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잖아요. 자존감은 스스로 존중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중. 그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설령 종교에서 꼴등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지라도, 내가 조금 남들에게 실수했어도, 창피함을 당했을지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지켜준 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음부터 우리 잘하자. 뭐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지.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 내가 이번에 조금 실수했구나. 앞으로 더 잘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커버해 주는 거죠. 내가 설령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깔끔하게 받고 내 스스로가 나를 커버해 주는 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칼을 꽂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죽을 죄를 짓고 살진 않잖아요. 정말 죄를 지었으면 알아서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라도 자기를 비난하거나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죽어버려라는 그런 무서운 협박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깔끔하게 반성하고 더 좋은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고 자기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존심. 자존감과 자존심이 같은 말 같지만 좀 달라요. 자존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고 자존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예요. 너.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존중받는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면 와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난 죽어야 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나요.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게 그거잖아요. 남하고 비교당하는 거.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나를 자꾸 비교해. 옆집 남자하고, 옆집 아내하고, 동네 친구하고, 다른 부모하고.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내 마음은 다 무너지잖아요. 가장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남에 의해서 자꾸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내 인생의, 나는 내 인생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 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감정 기복이 심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 사람이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내가 자꾸 흔들리게 되는, 인간은 물론 누구나가 이렇게 되지만 이게 심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삶이 붕괴되고 망가지게 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남에게 비난을 들어도, 창피함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상황을 맛봐도 자기를 용서해 주는 거죠. 머리 한번 극적이면서 괜찮으라고 놓아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애정결핍과 거의 유사한 말이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자존심이 세다 그러면 왠지 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개념에서 보면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을 많이 의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남들을 보는 거예요. 남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래서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진정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수용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자존심이 센 사람은 쉽게 화를 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상처받고 민감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심리가 어린 아기처럼 불안하단 소리예요. 마치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꼭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건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겁니다. 약하니까 자꾸 드러내는 거죠. 강한 사람은 가만히 흘러갈 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애정결핍이 있게 되면 당연히 자존심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완벽주의도 그 비슷한 개념이기도 해요. 완벽주의라는 것의 뿌리는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불안. 완벽주의의 뿌리는 불안이에요. 완벽주의와 거의 비슷한 말을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죠. 완벽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정말 건강한 마음인가요? 행복한 마음인가요? 뭐 겉으로는 왠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이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완벽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바로 무너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완벽한 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벽주의나 강박증의 성향은 결벽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쫓기고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를 편안하게 쉬어주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생길 틈이 없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자존심만 계속 고집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완벽주의 성향이 어느 정도 일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동력